간밤이 썼던 주요 글로벌 외신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9.8%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를 초반에 이끌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미국의 기업 활동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미국의 5월 산업 PMI 지수가 25개월 만에 최고치 를 겪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내렸고요. 이로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또한 다시 소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5월에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 PMI 예비치가 5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인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전월에 기록했던 수치 혹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도 모두 웃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조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은 제품의 가격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향후 수개월 내로 상품의 가격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다리고 있는 연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 서비스나 제조업 두 부분 모두 비용과 판매 가격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기준보다도 더 높아지면서 연준이 기다리고 있던 인플레이션 2%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확인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대비 8천 건이나 감소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도 현재 기대감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또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4.7%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모기지에 대한 부담감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지수, 지표에는 부담이 되는 모습이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 이 간밤에 2년물과 10년물 모두 수폭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다시 한번 경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왔는데요.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JP모건의 서밋에서 해당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밋에서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자 다이먼 회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고금리의 침체가 더해진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현재 이런 상황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함께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다만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좋은 상태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4%를 밑돌았고 또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주택가격, 또 주가 등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매파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한 대로 현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반적으로 또 쇼크가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5월에 미국 안에서의 자동차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되려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크로스오버 SUV 그리고 픽업트랙에 대한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5월 동안 미국 안에서 자동차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이 면밀하게 관찰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들의 공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점진적으로 감소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소매와 비소매 거래를 포함해서 올해 5월 전체 신차 판매량이 144만 6천 8천 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차량당 평균 인센티브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도 48.1%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매업체들의 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1.5%의 감소폭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보고서에 따르면 쇼핑객의 24% 정도는 올해 안으로 여전히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5%를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JD파워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EV의 썰물 순간을 보고 있다.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이런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발표됐던 그 유럽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을 확인해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유럽 안에서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테슬라만의 판매량이 하락하면서 어제와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 특히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어제 머스크는 또 이런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관세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이어간 건데요. 현재 중국산 전기차 관세 방침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테슬라도 그리고 나 자체도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지 않았다,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와 같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죠.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세율이 기존 4배인 100%까지 인상이 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 안에서 관세 없이도 잘 해나가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또 현재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쪽의 저가 자동차 공세를 막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의 자동차 회사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와 관련돼서 참성된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세 달 만에 또 다른 입장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 넘는 테슬라 낙폭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 뉴스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전이었었는데요. 다만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현재는 SEC가 이더리움의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5시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4%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다시 주가 회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두가 우려했었지만 극적으로 다시 한번 반전 시나리오를 써내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두 번째로 이어서 비트코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 현물 ETF에 반열의 이름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내일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